안녕하십니까. 준벅TV의 준벅입니다. 곤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나 존재를 하지만 이렇게 포충만 잠자리 체력이 휘둘러서 여러분들이 잠든 기간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채집을 나갈 때 보통 어떤 준비물을 챙겨야 될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포충만 하나만 들고서 하루 종일 뭐 이런 거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떻게 채집 준비를 해야 잘하고 어떻게 채집 준비를 해야 어떤 곤충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채집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제가 가게 된 채집 같은 경우는 야간 채집입니다. 야간 채집이라고 하면은 뭐 먹이 트랩도 높은 설치를 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레쉬로 나무에다가 비춰서 채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등 엄청나게 큰 전구 뭐 램프를 이용을 해서 산 전체를 밝혀서 모든 걸 끌어 당겨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모자는 똑바로 하고요. 첫 번째로 모기장이 필요해요. 왜 모기장이 필요하냐? 모기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속 안에 램프를 켜놓고 이 모기장을 덮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곤충들이 날아오다가 어디가 부착을 해야겠죠? 이게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을 해야 되는데 램프에 앉을 수 없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기장 같은 거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집에서 1인용 텐트형 모기장 있죠?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짜란,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전구죠. 전구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걸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와트수가 강할수록 빛의 거리가 더 멀게 아마 밝혀질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와트수가 높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0와트를 샀어요. 보통은 150와트에서 150와트, 100와트 정도도 충분한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도 올리면서 빛도 가장 멀리 발생할 수 있도록 300와트짜리 수은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짜라란. 300와트짜리 수은등으로 채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깨면 안 돼요. 비싼 거보다 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램프가 있으면 당연히 소켓이 전구 소켓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스위치 온오프가 가능한 뭐 이런 거 어디서 구했어요? 온오프가 가능한 전구 소켓. 보통 야간 채집에 야외에서 한다고 하면 전력 공급이 가장 힘듭니다. 그럴 때 이제 휴대용 발전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휴대용 발전기를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짠! 이렇게 해서 리드선 채집을 할 때 항상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채집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보셔야 돼요.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과연 전기를 끌어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전기를 끌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저희가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였다 라라라 얘 미치냐라 미치냐면 곱게 미쳐 전기를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선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리드선, 네, 리드선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걸 구매를 했고요. 일단 야간 채집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여러분과 함께 봤어요. 뭐 영상이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 전구랑 꽂을 수 있는 소켓 그리고 그 전구를 켜서 곤충이 부착할 수 있도록 모기장 그리고 리드선까지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물품입니다. 야간 채집에서 일단 야간 채집 물품을 여러분들과 알아봤고요. 야간에만 채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채집용이 아니라 이제 주간 채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채집 바로 짜란 잠자리 채집. 내가 저는 이제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처럼 하지 않고 호충만. 주먹TV 여러분들도 호충만이라고 말했어요. 호충만. 지금 샘플이 좀 잘못 골랐네요. 이게 고장났는데 이렇게 호충만. 나이나 각종 날아다니는 이제 비행성 곤충 같은 경우를 잡을 때 쓰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잡았을 때 후회를 했을 때. 혹시나 나비가 잡혔어요. 지금도 근데 나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나비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나비를 어디다 보관을 하냐? 바로 이 삼각통. 이 곤충 채집가들의 간지 물품이죠. 뭐 알루미늄 같은 쇠로 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아주
고가 관청 잠재 포충망하고 이 삼각통 같은 경우는 간지의 상징입니다. 아무튼 이게 포충망과 이 안에 유산지 이 삼각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장 처음에 유산지를 세모나게 접어서 이 삼각지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나비를 채집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비 채집할 때. 근데 아마 지금 시기에는 많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삼각지를 삼각통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나비가 아닌 다른 곤충이 채집을 했을 땐 따라라 핀셋이 필요하겠죠. 네, 핀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딱정벌레 약간 누가 봐도 딱딱한 곤충. 그리고 왠지 얘랑 두면은 싸울 것 같고 저 삼각지를 탈출할 것 같은 곤충이 있어요. 느낌상 그걸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런 곤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영도 케이스가 아니죠. 곤충 보관할 수 있는 칸막이로 쳐져 있는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자에다가 개별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은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여기 뭐 다 뭐뭐씩 막 이런 거 생기면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딱정벌레나 다른 이제 뭔가 서로 싸울 것 같은 곤충 또는 탈출을 잘할 것 같은 곤충을 이런 데다 담아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건 이제 칸이 크잖아요. 칸이 크니까는 보관할 때 많은 마리수로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걸 또 많이 사줘도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앰플병. 유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짜란. 유리병인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각종 곤충을 개별적으로 이런 데는 저 같은 경우는 뭘 담냐면은 폭탄먼지벌레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약간 비닐 종류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녹아요. 폭탄먼지벌레 그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게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유리로 된 앰플병 여기다가 노린재 좀 냄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 보관합니다. 짜란. 테이크아웃 투명컵. 왜 갑자기 투명컵이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전 내에 채집을 진행을 하고 오전 오후 약간 해가 많이 떠 있을 때 채집을 하면서 왠지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틀에 함정을 심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밤에 야행성 곤충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함정을 이런 플라스틱 컵으로 하는 게 좋겠죠. 종이컵 같은 경우는 흐물흐물해서 찢어내면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컵을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의 사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땅을 파요. 굳이 삽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땅을 파서 이 컵을 심고 거기에 바나나 껍질 또는 치킨 뼈 먹다 남은 치킨 뼈 그다음에 썩은 고기 아니면 그냥 돼지고기 등등 여러 곤충들이 올 것 같은 재료들 넣는 거예요. 내가 잡고 싶어하는 곤충이 무슨 곤충인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합시다. 멋쟁이 딱정벌레 잡고 싶어. 멋쟁이 딱정벌레는 육식성이죠. 나만아이 돼지고기 뭐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달팽이를 넣어주죠. 멋쟁이 딱정벌레는 달팽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달팽이를 넣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넣고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새벽은 너무 늦었나요? 너무 힘들까요? 그러면은 밤늦게 옵시다. 밤늦게 와서 이제 랜턴을 비추는 거예요. 와 잡혔나? 안 잡혔나? 잡혔나? 안 돼! 그런 식으로 새벽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잡혔으면은 문제는 또 담는 겁니다. 여기서 채집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곤충 채집 정말 간단해요. 그 곤충이 어느 시기에 활동을 하고 낮에 활동하는지 밤에 활동하는지를 보고 무슨 먹이를 좋아하는지 빛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만 간단하게 궁금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곤충 헌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무슨 곤충이 잡힐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곤충 표본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봅시다. 이 표본 만들기 진행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 표본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곤충 표본이 필요합니다. 곤충 표본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데요. 냉동실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빼시고서 넣으세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곤충 표본에 얼려뒀던 곤충 표본을 꺼냅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 채집한 것 같은 경우는 곤충의 연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곤충의 굳은 날개를 펴주고 굳은 관절을 곤충이 죽으면 죽게 되면은 이렇게 펴졌던 다리가 이렇게 굽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강제를 피면은 뚝 부러지고 이렇게 됩니다. 저 이제 채집을 가게 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채집하고 바로 표본에 들어갈 거라서 연화 작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집한 곤충을 꺼내요. 꺼낸 다음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곤충의 몸에 인섹트 핀이라 해가지고 곤충 핀이죠. 곤충의 중심 핀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핀을 곤충의 곤충은 이게 좌우대칭이잖아요. 이게 곤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곤충은 반으로 접었을 때 똑같아요. 좌우대칭입니다. 뭐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사람은 뭐 좌우대칭이 잘 안 맞죠. 하지만 곤충 같은 게 좌우대칭이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을 손상시켜버려요. 오른쪽을 손상시킬지 왼쪽을 손상시킬지 결정을 하고 중심핀을 꽂아줍니다. 하나만요. 꽂은 후에 나비로 예를 둡시다. 이게 이름은 이 물품의 이름은 전시판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판에 아까 가운데 곤충핀이 꽂힌 나비를 가운데 꽂아주고요. 이쪽 양옆에 유산지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달아줄 거예요. 종이를 달 때는 이렇게 핀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꽂아서 고정을 시켜서 나플라플하게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나비를 꽂고 그 유산지를 덮고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모양을 잡아줄 때 요 진주핀 잘 보이실까요? 예. 이 진주핀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진주핀으로 이렇게 나비 날개 모양으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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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병원을 만든 겁니다. 진주평 같은 경우 곤충의 오므라진 몸을 펴서 이 상태로 굳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나비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나비 외에 곤충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전족판. 전족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딱정벌레나 뭐 메뚜기 뭐 등등 뭐 여러 다른 나비랑 날개를 펴야 하는 곤충을 제외하고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근데 딱정벌레도 날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다 펴서 하시면 됩니다. 나비만 전시판, 그 다음에 나머지 곤충은 전족판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갔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알 것 같습니까? 짠, 계단입니다. 계단처럼 생겼죠, 뭐가 되게. 하지만 이 계단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곤충 표본을 만들 때 표본 상자에 일정한 높이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나비는 표본 상자에 꽂았을 표본 상자에 나중에 액자에 전시를 했는데 어떤 거는 높이가 이 정도, 어떤 높이가 이 정도 이러면은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실제로 와서 곤충박물관 갔을 때 표본 높이가 일정한 게 있고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어정쩡합니다. 이런 것을 평균을 맞춰준다 해가지고 평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까이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다 높이가 지금 다르겠죠? 계단 형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내 액자에는 이 중간 다리로 높이를 맞춰야 했다면 모두 다 중간에다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편안하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시선도 다른 내 액자로 보고 내가 감상을 했을 때 되게 편안하겠죠, 눈이. 그래서 요거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수업을 듣게 될 학생들과 그리고 뭐 준벅TV 시청자들 그리고 미래의 준벅TV 시청자들과 함께 주간체집 그리고 야간체집 그리고 그 후 표본을 만드는 과정까지의 모든 준비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웬만해서 이 정도로 제가 채집을 나갔을 때 부족한 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채집 도구를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채집을 나가게 되는데 과연 무슨 곤충이 잡힐지 이것은 또 다음 준벅TV 편에서 함께 봐보시죠. 네, 지금까지 준벅TV 준벅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